넘버3 영화 속 조지폭력배에서 이름을 따온 불사파라는 조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에는 온통 문신을 하고 흉기를 차고 다니면서 윗옷을 벗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유명한 불사파는 최근 경악스러운 청부협박 사건을 벌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부협박으로 서울 강남의 어느 갤러리에서 대표를 향해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사 대표인 유모 씨와 함께 여러 명이 몰려가서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유 씨는 갤러리에 28억 원을 투자한 뒤에 수익금으로 무려 87억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갤러리 대표는 황당한 요구를 수긍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조폭까지 동원해서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는 상황이까지 이른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하에 감금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했으며 무려 700여 통이나 전화를 걸면서 협박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협박에 가담했던 불사파 이른바 MG조폭들은 동원될 때마다 300만원씩 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를 협박해서 2억 4천만 원을 뜯어내 외제차를 타고 월세 1,300만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자신들의 SNS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MG조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SNS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불법적인 일에도 서슴없이 가담하며 SNS상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워가기도 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추가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조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